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케 하신 다음에 그 지파대로 다 이렇게 나누게 되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20장은 특별하게 그 도피성이라고 예. 그 refuge 예. 도망가는 성 예.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도피성은 보면은 실수를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하는 것인데 자기는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상대방이 피해를 봤을 때 예. 그랬을 때에 이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러한 제도를 만드신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칼을 품고 숨기고 가서 이렇게 찔러 죽였으면 살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일을 하다가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끼 날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마침 칠 때 그것이 부러가지고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의 뭐 팔이나 이게 아니라 종수리를 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본인이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전혀 뜻이 없는데 상대방이 죽었잖아요. 예. 이랬을 때에 부지 중에 예. 오살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제도를 만드신 거라. 예.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서 막 상대방을 씹기 위해서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데 상대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 상처 주려고 이야기한 거는 전혀 아닌데 저도 가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후배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후배는 앞에서 그 말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성을 내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내가 한 두세 시간을 와이드를 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라이더 준 자리인데 아마 식당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나도 화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까지 왔는데 저렇게 성을 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에는 어떤 문제가 됐던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 성경 볼 것 같으면 그런 이유가 있긴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어떤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은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바울은 그럴 때에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의
낙심하게 하는 것, 형제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으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성경구절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때에 나도 상대방 의지하고는 틀리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도 내 의지하고는 틀리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완전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세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한 땅, 이 땅에 땅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엉클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 때 우리는 부지중에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약한 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완전해. 나는 그런 실수는 안 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자부심이 우리의 큰 이 세상을 넓게 볼 때에 그 자부심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사람이 피 흘리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왜 저 형제가 내 친구가 저렇게 상처를 받았지? 왜 내 자녀들이 저렇게 상처를 받았지? 왜 내 와이프가 저렇게 상처를 받았지? 나는 전혀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며 그것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실수에 대한 모든 보상과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새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는 전혀 나의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도 연약하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산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린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가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